왜? 제가 사고친 거 떼고 있었어요. 사고친 거? 저거 고사진에 스티커 붙여놨었는데. 아, 저거 안 떼져가지고? 안 떼져가지고 제가 이거 사왔어요. 어떤 걸 사와? 스티커 제거제. 주영님. 네? 출근 잘했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그때 그 네. 회식 2차 가서 네. 다 취했다는 소리가 있던데. 아, 저는 안 취하고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취해가지고 제가 뒤치닥거리 하느라. 아, 정확히 6시에 네. 회식 2차를 갔잖아요. 네. 그럼 주영님 빼고 다 취한 거예요? 네. 술병 사진 보여드릴까요? 많이 먹었나? 이거에 2배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2배요? 네, 이걸 2배 먹었지. 그리고 1차 때 또 이 정도 먹고. 1차 때 5병? 네, 이러고 한두 병 더 먹었어요. 누가 제일 취했어요? 지연이. 아니, 거짓말. 옆집 형이잖아. 옆집 형이 일찍 갔잖아. 옆집 형이 제일 취했어? 옆집 형이 제일 취했지, 지영아. 맞아, 그건 사실이야. 옆집 형이 취하면 어떻게 돼? 완전 올라가셔가지고 욕하시던데? 맞아. 욕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. 맞아. 뭐라고 욕했어요? 네, 얘기해서 없을 것 같은데? 아무튼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욕은 안 했잖아요. 그냥 그 뭔가 그 표현할 때 욕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?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욕을 하시는 와중에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. 사회생활 아니에요? 사회생활. 난 대충 듣기로 지희가 제일 취했다고 하던데? 아니요. 지희 취하면 어떻게 돼? 아, 내가 있었어요. 그 찍었을 텐데. 집에 잘 가요. 그게 주사야? 네. 그래도 취하면 하는 행동 같은 거 있지 않나? 아니요, 없어요. 엄마 집에 잘 갔어.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에요. 아, 부모님 영상 다 보시는구나? 네, 큰일 나요. 취하신 거 모르시는구나, 지금. 지희가 퇴근할 때 맨날 술 먹자 그러는데. 아,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. 음모야. 회식할 때 형만 취했다는데요? 어, 나만 취했어. 애들 안 마셨어. 주영님이 그리고 형 취하니까 막 욕을 발설했다는데요? 아,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카메라 얘기했어요. 살면서 들으려고 다 들으면 다 들으면 아, 이거부터 그 뭐 해명할 때 뭐 했어. 어? 아, 떼졌네? 의자에 안 올라가고. 아니 근데 지희야, 내가 너네한테 욕한 건 아닐 거 아니야. 아, 그렇죠. 이 단어 사용하는 이 말 표현 중에 욕이 섞였다는 거 아니야? 아니, 중요한 건 지희는 그날 너무 취해서 형 욕했다고 안 했어요. 전 잘 몰라요. 주영이는 안 먹었어. 그 2차 가서 안 마셨어 술을. 그 이 세상에 그 회식 자리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그 술 마시다가 그 안 마신 다음에 다음날 뒷얘기하는 사람이야. 어? 맞아. 약간 아싸리 찬영이처럼 아싸리 찬영이처럼 처음부터 술을 그때 안 먹었으면 그때 또피디하고 마실 것처럼 맞아. 그러면은 그걸 좀 놀릴 수 있는데 아니 그 정신을 차리고 안 차리고의 문제야. 아 진짜? 뭐 아니야. 아니 나 엄청 마셨어. 아니 이거 나 엄청 마셨어. 그럼 주영아 이것도 보여줘도 되는 거야? 뭐요? 그 동영상. 아 이거는 뭐 맨정신에 한 거고. 이게 딱 옮기자마자 그든 아직 밝아 보면. 진짜 잘 만든 거. 아, 회오리 맞는 거구나. 자기 이거 잘한다고 네. 몇 번을 하면서 촬영을 하라. 아, 촬영을 하래요? 다시 잘 안 나왔어요. 다시 그러더니 술 깬 거야. 다 맞아요? 아니, 못하세요 저분들은. 아, 지영님 빼고 그. 형규라는 그 처음 본 친구 취했어요? 그분과 저만 멀쩡했고 그분한테도 여쭤보면 아마 저랑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. 아 진짜? 네. 주영아. 네? 그 미담 같은 걸 얘기해줘야지. 어? 아까 미담도 얘기했어요. 뭐? 아 그렇게 취했는데도 따뜻함을 느꼈다고. 왜? 형이 계산해주셔서? 아 계산이야 당연한 거지 그럼. 아니 근데 솔직히 내 미담이 아니라 형규가 너무 착하게 애들 다 데려다줘서 애들 내려주고 집에 갔어. 어, 그래서 집 구했어요? 어. 그럼 집에 한번 가봐요. 우리 집에? 네. 어, 방금 그 말투 뭐예요? 우리 집에? 아니 당황해갖고 왜? 북한 갔다 오신 줄 알았네. 아니 그냥 옆집 형 네. 사는 집 가봐야지. 가봐야죠. 어. 아, 가보자. 저희가 살던데 바로 앞이잖아요.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아니 구할 데가 없었어. 아니 진짜로 구할 데가 없었어.
나 원래 살던 데 다시 오는 줄 알았는데? 아, 아니야. 왜요? 아니 뭔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그 모노포드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야겠다. 되게 부자였어. 아니 여기 좋은데? 그러니까 되게 좋다. 되게 좋다. 아니 촬영하고 집이 그 너무 더럽다고 신발 신고 들어 올라오거나 침을 뱉고 싶다거나 그러면 안 돼. 네. 알았지? 어서 와. 아 근데 진짜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서. 수고하셨습니다. 어서 와. 여기 바깥은 좋은데요? 근데? 바깥은 좋아. 오 정리가 진짜 하나도 안 되는데. 아니 진짜 안 돼 있다 그랬잖아 내가 정리. 어제 여기서 잔 거 맞아요? 나 여기서 노숙했어. 아니 어디서 잤어요? 여기서. 아 이거 펼쳐서요? 어. 아 진짜예요? 어 아니 이게 침대가 벌써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네. 그 배송이 하루 이틀 안에 온다 그래서 네. 시켰는데 내일인가 온대. 모레인가 온대. 그래서 네. 준비만 해놨어. 오면 바로 뭔가 할 수 있게 준비만 다 다시 빨아가지고 준비만 해놓고. 이거 뭐 TV랑은 사신 거예요? 아니 이거는 그 KT 네. KT 그 인터넷 뭐 하니까 준다 그래서. 아 진짜 공짜네요? 어 내가 이걸 미리 알려주고 싶었어. 네. 그 앉을 데가 없어. 야 하나야. 아 진짜 리얼이네. 어 진짜 이거 하나. 침실이 따로 있는 방을 얻었었잖아. 네. 가격도 너무 비쌌지만 네. 솔직히 침대방에서 안 들어가더라고. 거실에서 그냥 자더라고 내가. 아 계속요? TV 틀어놓고 그냥 자더라고. 그래서 그 의미가 있나 침대방이. 여기는 얼마예요? 월세? 네 여기. 여기는 100만원. 100만원? 근데 분당이 분당 판교가 좀 비싸. 다른데 분당에 있는 한 지은지 10년? 85만원 90만원. 아 근데 지금 진짜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. 맞아. 아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조금 약간 미니멀 라이프들이 네. 많잖아. 아 제가 저도 판교역 주변에 오피스를 봤는데 그냥 100만원 근처는 다 그래. 맞아. 네. 근데 결정적으로 물건이 없어. 여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전화해 봤는데 이거 하나 있다 그러고 그날 바로 계약했어. 일단 집은 이거고 지금 뭐 사실 똑같으니까. 화장실도 똑같아요? 완전 똑같아. 아니 나중에 뭐 돈 더 벌어서 큰 집으로 옮기면 되죠.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.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. 파이팅! 아니 근데 파이팅! 어 뭐야 이거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? 일단 나가보자. 여기 또 다른 느낌이 좀 있더라고. 그러니까 저쪽 집을 촬영하고 내가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라운지라는 게 있었거든. 그래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알지? 네. 우리는 우리 층에도 따로 있었지만 여기는 오 좋다. 밑에 라운지 있듯이 여기에 라운지가 있어. 형 여기도 너무 좋은데? 아 이거 좋아. 커피 가지고. 네. 우와 진짜 좋다. 우와.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커피 마셨던 기계도 똑같아. 완전. 네. 누구 놀러 오면 이렇게. 아 이제 여기서 커피를 네. 해가지고. 이런데 그냥 테라스 같은데 앉아서 네.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.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90만 원짜리 보다는 10만 원 더 줘도 이 느낌이 더 좋다라고 난 생각을 했던 거지. 여기가 이제 밖에 나가는 현관이야. 어떤데? 뭐야? 어떤데? 완전 프라이빗해. 완전 나랑 잘 어울려. 어? 에? 뭐야 여기? 분위기 너무 좋지? 네. 아유 이사 잘았네. 우리도 좋네. 아 진짜 좋아. 네. 또 우리가 아 좋다. 확실히 느낌 좋지 않아? 네. 거기 심지어 이런 데가 있더라고. 감성 좋게. 요즘 인스타 감성인데?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뭐 이런 감성. 네. 뒤에도 쫙 그런 데 앉을 수 있고. 아. 이쪽 쇼핑몰이랑 반대쪽 그 극장 같은 쇼핑몰 있잖아. 거기랑 연결이 돼 있어. 위로. 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냥 지하에 롯데 시네마 있는 거나 똑같네요. 그치. 피 안 맞고 갈 수 있는 거지. 여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. 아 여기요? 여기도 아니었어 지금. 네.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미쳤지 여기. 와 미쳤다. 좋다. 애들 막 뛰어다니더라고 여기. 아 이사 잘 오셨네. 맞지?